안녕하십니까. 임채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에 대해서 과연 절세 대책이 그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절세 대책을 세우려고 그러면 그러면 상속세는 어떤 흐름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지, 어떤 그 기간의 증여 재산까지 상속세가 부담이 되는지, 상속세 과세 대상을 알아야 상속세 절세 대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 이 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은 상속계시일. 상속계시일은 보통 이제 그 사망일이죠. 사망일. 이 사망일을 기준해서, 물론 이때 사망일 현재 가지고 있는 상속재산은 다 상속세 과세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 2년이라는 그 상속일로부터 소급해서 2년, 이 기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에요.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 기간, 이게 재산 종류별로 피상속인이 살아있으면서 현금이나 예금이라든가, 두 번째 부동산과 부동산 권리, 세 번째 기타 재산, 네 번째 채무 부담액, 이것이 1년 이내에 2억, 2년 이내에 5억, 그렇게 이상 5억 이상 초과가 됐을 때는, 2년 이내에 예금 인출액이 5억 이상 초과가 됐을 때는 이걸 사용처를 어디다 썼는지 규명을, 상속인이 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인이 규명을 못하면 그건 상속추정액으로 봐가지고 상속세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년 이내는, 물론 그 전에도 전 기간도 피상속인이 돈을 인출해서 쓴 사실을 상속인이 알면 좋겠지만, 2년 이내는 큰 금액이 인출될 때는 반드시 뭐 상속인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속인이 알아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상속세 과세 당국과 우리 납세 의무자하고 다툼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 상속 추정액이 되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 그러면, 최소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년 이내에 예금을 뭐 이렇게 많이 인출을 했다 그러면, 그 많이 인출한 금액, 2억 이상 인출을 했다 그러면 그 인출된 금액이 사용처가 없을 때는 상속인에게 사전에 상속으로, 사전 상속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았냐, 흘러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 추측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 입증 책임을 상속인한테 부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년 이내 인출 재산이 있는지 여부, 2년 이내에 채무를 그러면 피상속인이 발생을 했는데 그 채무를 어디다 썼는지 그걸 규명을 못하면 그것도 채무지만 상속재산의 상속추정으로 합쳐진다. 그 다음에 5년이 또 중요한데, 사망하기 전 5년 이내에,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의자에게 증여를 할 수 있잖아요. 상속인 이의자라고 그러면 뭐 손자라든가 뭐 아들, 딸이 있는데, 피상속인의 아들, 딸이 있는데 손자나 손녀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증여를 했다 그러면 그 증여 재산도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상속인 이의자가 손자, 손녀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영리법인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단체라든지 이런 데 증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상속 계시일 현재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된다. 물론 사전 증여 재산은, 재산은 그 5년 이내 증여했다 그러면 이 증여 시점 가액이 상속세 과세 가액에 포함은 되지만 증여세 상당액은 이제 합산해서 빼주겠지요. 그리고 또 10년이 또 중요해요. 10년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때는 이제 여기는 상속인 이외자라고 그랬잖아요. 상속인 외의자에게 증여한 부분을 합산해 주는 거고, 이 10년 이내에는
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부분을 또 이렇게 증여 시점 가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이 합쳐준다. 이게 이제 상속세 과세 대상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는 10년 이전에 증여한 것도 합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별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전 뭐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라든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 이 부분은 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고, 그럼 이렇게 상속세 과세 대상을 잘 알아야 상속세 절세 대책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모르고 무턱대고 상속세 절세 대책을 세운다? 아, 이건 말이 안 맞죠. 왜 그러냐 그러면 일단은 과세 대상인지 뭘 알고 과세 대상을 피해 나가면서 절세 대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절세, 상속세 절세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부동산 등은 취득 후 2년 이후에 증여해라. 지금 이 부분도 최근에는 이제 꼬마 빌딩 관련해서 이 부분은 뭐 시가로 증여로 계산을 안 하고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계산을 할 때는 이 부분이 그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게 되겠죠. 왜 그러냐 그러면 증여를 하는데 최소한 이 취득 후 2년이 넘어서 증여를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2년 이내 증여를 했을 때는 이 취득가액을 가지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취득시점과 증여시점 가격 변동에 특별한 요인이 없다. 그럼 이 취득가액이 증여가액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꼬마 빌딩이라든가 규모가 크지 않다. 규모가 뭐 한 뭐 10억 이하다. 그리고 시가가 뭐 아무래도 뭐 20억 이하다. 그리고 기준 시가는 뭐 10억 이하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취득 후 2년 이후에 증여를 하는 것이 기준 시가로 증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좀 낮은 금액으로 증여를 받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상속세는 사전 증여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가액이 합산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주기로 증여를 하는 거, 증여를 해놓고 10년만 지나면 합산과세가 안 되거든요. 합산과세가 되면 증여세 과세 표준은, 물론 증여세율이나 상속세 세율은 똑같지만 상속세 과세 표준이 30억 이상이면 50% 세율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10년 주기로 나누어서 증여를 해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낮추는 것이 이게 증여세 절세 방법의 가장 큰 거죠. 그 다음에 평상시 이제 재산을 뭐 보유를 할 때 옛날 분들은, 옛날 어르신들은 주로 뭐 그 남편, 주로 재산을 남편 명의로 그렇게 많이 이렇게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이야 다 부부가 균등하게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10년 주기로 재산을 균등하게 분배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증여세도 절약되고 나중에 상속이 개시됐을 때 상속세도 절세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좌 이체를 할 때는 뭐 우리 계좌를 상속세 신고하면서 10년 이내 계좌를 출력해가지고 보면 부부간에 그냥 계좌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 이거 제 나중에 상속세 조사 받을 때 엄청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왔다 갔다 다 증여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사례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좌 이체를 할 때는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든지, 증여세 신고를 안 하려고 그러면 남편한테서 아내로 자금이 5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증여한 거 아니면 빌린 거 두 개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아니면 공동으로 재산을 취득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반드시 계좌 이체로 5억이 왔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5억을 다시 반환한 걸로, 그러니까 일시적인 자금 대차다. 이런 식으로 맞춰놓은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속 개시 전 2년 이내에 큰 금액을 인출할 때는 반드시 사용처 증빙을 갖춰놓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년이 초과된다 하더라도 고액 인출 재산에 대한 사용처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뭐그 책을 상속증에서 책을 쓰면서 보니까 거기에 그 판례가 뭐가 있냐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살아생전에 수표를 고액 몇 억짜리 수표를 출력을 했어요. 출금을 했는데 한 4, 5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수표가 돌아오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과세당국에서 그러니까 상속세 과세를 해버렸어요. 불복을 했죠. 야, 그 상속인들은 그 수표가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모르는데 그 과세를 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 법원 판단을 할때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 그러면 이건 상속 재산이 맞다. 왜 상속 재산이냐? 만약에 그 고액인 몇 억짜리 수표가 만약에 분실됐거나 잊어버렸으면 수표를 제각 신청을 해가지고 피상속인이 회수를 했거나 뭔 근거, 뭘 했을 텐데, 그걸 안한 것은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거나 상속인한테 넘겨준 것으로 추정한 것이 그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상속재산에 포함을 시켜버렸더라고요. 그 다음에 부부가 이제 재산을 취득할 때 각자 재산을 이렇게 관리하는 거. 뭐 요즘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속세 과세 대상, 뭐 피상속인이 재산이 좀 많아가지고 상속세가 과세되겠다. 그러면 이제 모든 가사 비용을 쓸때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지출을 해야지. 뭐 피상속인이 재산이 있는데 뭐 자녀들이 그 병원비라든가 뭘 간병비를 내준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돈 빌려준 거예요. 이게 안 통해요. 뭐 수천만 원, 수억, 억을 빌려줬다 그러면 아 그건 뭐 그렇게 빌려준 걸로 보겠지만 그 2, 300만 원, 500만 원 이거 병원비 냈거나 간병비 줬다. 그러면 뭐 어떻게 볼까요? 과세당국에서? 아니 과세당국에서 그렇게 보겠죠. 자녀가 부모한테 효도 봉양 차원에서 준 것이지 무슨 그걸 빌려준 걸로 볼수 있느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사 비용 등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지출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다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일반적인 내용 그 기초 중에 기초를 가지고 상속세, 절세, 컨설팅을 하든지 절세 방법을 접근해 가야지 훨씬 더 상속세가 절세되는 거예요. 변칙으로 한 방에 이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이렇게 절세 혜택이라든가 절세 방법을 연구하다가 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속세 부담하는 사례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선에서 상속세를 전략하는 방법을 찾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기본 중에 기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